아, 맛있겠다. 일단은 이거 무슨 버거냐, 형님들? 이거 모르겠다. 이거 프리미엄 버거? 프리미엄 연버거랑 그 다음에 핫크리스피 연버거.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, 이제 진짜 롯데리아는 양념 감자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들? 롯데리아는 진짜 레알 양념 감자 아니냐? 그렇기 때문에 양념 감자 딱 시켰지. 롯데리아는 양념 감자지. 맘스 투터치로 가야 됐다고? 야, 그 투터치 좀 그만해, 진짜. 아니, 투터치 좀 그만해, 진짜. 너나 그만해라고 하는데. 아니, 이제 나도 그만할 거야, 이제 나도 이제 슬슬 그만할 거야. 그거 그만해, 투터치 좀. 투터치 오지게 쓰네, 진짜. 너가 제일 많이 한다고? 아우, 잘 먹겠습니다. 다음에 뭐 그런 뒷풀이 있으면은 여보세요? 예? 아, 놀래라. 아이씨. 어? 이거? 핫크리스피 연버거. 핫크리스피 연버거. 핫크리스피 연버거. 아, 이거 봐가지고 먹고 싶어가지고 시키려고 그걸 했나? 존나 웃기네. 뉴 세트 연버거 먹방으로 바꿔야겠다. 오케이. 아, 고맙습니다. 아, 오늘 진짜 재밌었다. 아, 진짜. 아, 너무 기분 좋다. 김신욱 선수. 진짜 김신욱 선수가 또그 말을 해주시더라. 그 동아시안 게임 이제 국가대표로 차출됐잖아. 그 중계할 때 까도 된대. 까도 된대. 진짜 그런 말도 해주시던데. 까도 된대. 와. 그래서 진짜 농담 안 하고 실수하면 개같이 깔라고요. 예. 그래서 까도 된다고 하시길래 그딱 진짜 그 말했어. 예, 죄송한데 원래 까고 있었는데. 이러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. 뭐라고? 아니 근데 저기 그 뭐냐 모르겠어. 아, 왜 이렇게 좋아해 주시지? 아, 너무 기분이 좋네. 김신우 선수 결혼하셨죠, 형님들. 잘 먹겠습니다, 형님들. 예. 진유다닷컴이 뭐야? 그 진유다 그 팬이 만들어준 거야? 그게 뭔데? 이거 먹으면 두통 생긴다고요? 아, 그래도 보상이 다행이다. 그형 존나 메탈 나갔던데 씨발 또 오늘 잘해, 방송 잘해가지고 다행이다 진짜. 아, 진짜 다행이다 정말로. 아, 근데 진짜 농담 안 하고, 나 옥자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냥 농담 안 하고 좀 약간 진짜 보라 저렇게 하는 BJ들은 멘탈 나가면 안 돼, 진짜. 왜냐? 나도 한 사람의 시청자로서 볼게 존나 없어져. 진짜 형들, 딱 하나만 말해줄까? 진짜로? 어?
보라는 BJ, 철구, 감스트, 남순, 연보성 아프리카에 없다 생각해봐. 진짜 그냥 완전 그냥 게임나라야. 게임나라. 어 정말로 진짜 게임나라야. 너나 잘해라고 하는데 왜요? 나 요즘 잘하는데? 진짜 진짜 게임나라야. 게임나라. 아니 뭘 나만 있으면 돼야 뭐 말 같진 않은 소리야. 아 너무 기분 좋다 진짜. 나 기분 좋아가지고 바로 도착하자마자 그냥 바로 방송 켰어 진짜. 진짜 김신우 선수랑 좀 약간 얘기 나눈 거 좀 형님들한테 자랑하려고. 이거 종이 찢을까 이거? 내가 형님들한테 김신우 선수랑 얘기한 거 자랑하려고 바로 방송했어. 화면에 잡혔던데 무슨 얘기했냐고. 그 유튜브로 보세요. 네. 풋살하고 안 씻었냐고요? 바로 씻었는데. 아 염시도 메시지 또 네, 고맙습니다. 윤조이도 내일 바로 입금하기로 했어. 그 한전 들어왔기 때문에 아빠한테 저기 돈 입금받고 바로 하면 되지. 김시도 선수 연락 왔냐고요? 아니 아직 카톡 안 보셨네.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데. 오 답 좀 왔다. 아 감사합니다. 오늘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. 나중에 한번 봬요. 너무 형식적이라고? 그렇긴 좀 해. 어쩔 수 없지. 뭘 주장이야. 배봉수 전북에원 대표는 하면 좋겠다고요? 나도 그러면 정말 좋겠다 진짜. 나도 그러면 진짜 진짜 좋겠다 진짜로. 걔 레전드인데 진짜. 근데 아 근데 다들 성격이 엄청 좋으시다. 와 근데 내가 이때까지 들은 말 중에서 제일 기분 좋았던 거 축구 하셨죠? 김신우 선수도 나 내 축구한 거를 알아본 거야. 응? 김신우 선수도 내 축구한 거 알아보고라고. 내 초등학교 때 말했지. 내 초등학교 때 말했지. 나 우승자 출신이라고. 우리 초등학교 꼴대도 없는데 우승했었다니까. 응? 우리 초등학교 꼴대도 없었는데 우승했었다고. 그때 말 등번호 10번인가 7번 알죠? 스트라이커. 내가 스트라이커였어. 10번인가 9번이었어. 7번이 아니었어. 7번은 세훈이었고. 내가 10번 아니면 9번. 전북 현대 경기 직관 가자고요? 그건 좀 예. 아 죄송합니다. 예. 그냥 이렇게 김신호 선수 응원할게요. 예. 전북 현대 직관은 좀 예. 그건 좀 예. 예. 아 그냥 예. 김신호 선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12월에 동아시안컵 한다라고 하는데, 김신우 선수가 동아시안컵 중계 좀 해달라던데? 스태형 보고. 그런 거 좋아하시나봐, 좀. 아, 근데 진짜 내가 느꼈거든? 축구 선수들한테 감스트형을 다 하는 것 같아, 진짜. 축구 선수들한테 감스트형 다 하는 것 같아.
이재성 선수 왜 안 나왔냐고요? 그러게, 왜 안 나왔어? 왜 안 나왔어? 모르겠네, 나도. 범프 형은 정지라서 못 나왔어. 그러게, 왜 그랬대? 응? MVP라 단가 수지 타서 안 맞는다고? 그것도 맞지. 솔직히 그것도 맞지. 근데 내가 몰랐는데 출연이 없더라.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말했을 때 당연히 이제 뭐 상금이 상금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출연이 없었어. 근데 뭘 자선 행사인지 몰랐어. 근데 뭐 자선 행사니까 상관없지. 이거 한 달 전부터 저기 그 뭐냐 섭외한 거거든. 근데 철구 형이랑 내랑 만났는데 뭐야 형 이거 왜 나왔어 이러니까 씨발 11월 23일이 올 줄 몰랐다 이러는 거야. 아니 그럼 뭔 미친 소리야. 하 몰라 개새끼야. 씨발 한 달 전에 섭외 와가지고 11월 23일이 올 줄 몰랐다 씨발. 깜짝 놀랐어 진짜. 그럼 뭔 개소리냐 이러니까 닥쳐이 개새끼야 아우씨 이러더라고. 아, 나 가서 오늘 자선 깎는 줄 알았어. 뭐라고? 조크인 줄 알았다고요? 아,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기 그 뭐냐 있는 유니폼들 다 가져가라 하더라고. 다 가져왔어. 그냥 장갑이든 무슨 그냥 위아래 그냥 풀세트로 그냥 다 다 들고 왔어. 성대모사 왜 이렇게 잘하냐고? 그냥 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제 성대모사는 잘해. 아 씨바 아 죄송합니다. 안 할게요. 뭐라고? 경기 끝나고 받는 거 있던데 그건 뭐였냐고? 뭘 받았지? 기억이 안 나네? 나도 출연이 없었어. 아, 하지마. 아, 그만해. 이제 성대모사 뭐 해달라 하지마. 짜증나. 와! 우리 개구리 형님 14승 따게! 아, 세이바! 아, 형님 고맙습니다. 개구리 형님. 아, 진짜 이 가문의 담비 같은. 아우, 너무 고맙습니다. 진짜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형님 뭐, 원하시는 거 있습니까? 예? 아, 죄송합니다. 꼭꼭도 씹어먹네, 씹으래 새끼. 아, 씹지 말까요? 오케이? 아, 우리 멍준 나님 100개 고맙습니다. 아, 우리 멍준 나님 또 100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. 뭐라고? 유튜브 가서 나 집 짜는 거 봐야지. 야, 그거. 그, 나 진짜 농담 안 하고, 정말 큰 선택 해가지고, 올린 건데, 그걸로 좀 더, 좀 놀리지 마라, 아, 진짜. 그걸로 놀리지 마라, 진짜. 아우, 씨. 댓글 날리더라. 왜? 댓글 왜? 댓글 왜? 안 좋은 댓글 많지.
누구야? 아, 우리 또 멍든다님 또 비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아니, 근데 진짜 농담 안 하고. 진짜 BJ들이랑 BJ들 다 카톡 왔어요. 힘내라고. 아, 진짜 힘내라고 다 카톡 왔어. 진짜로. 뭐 철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강스트 형, 뭐 도아 누나, 그 다음에 뭐 저기 그 뭐냐, 뭐 K 형, 뭐 기훈이, 그냥 싹 다 왔어, 싹 다. 그 갑자기 또 뜬금없이 장문으로 흥민이가 새벽에 형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막 이렇게 장문으로 오고, 와 씨발 깜짝 놀랐어. 아 우리 또 100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또 인지기 꼬털 형님 또 100개로 통큰백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고맙습니다. 어? 너무 맛깔나게 너무 잘 울었다고요? 그건 또 뭐냐? 어? 아 우리 봉준 인지 낑낑낑낑님 아우 또 100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맛깔나게 잘 울었다고. 그건 뭐냐? 아 근데 내가 이제 그 뭐냐 오늘 KTX에서 오는 길에 또 봤거든? 내 걸 봤어. 내가, 아, 나 좀 잘 안 보는데, 내 걸 박았는데, 와, 못 보겠더라, 씨발, 진짜. 아우, 진짜. 아, 진짜 못 보겠더라. 그거 다시 못 보겠더라, 와. 아, 우리 찐우야님 또! 아, 우리 또 찐우야님 또 100개로 통큰백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우리 또 찐우야님 또 100개로 통큰백을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그리고 저기 누나가 오늘 너무 고맙다고 신발 선물해준대. 안 받으려고 했는데 수지 타서 생각해보니까 이건 받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바로 그냥 이제 저기 그 뭐냐 265라고 보냈어. 뭐? 근데 존나 웃겼는데 그 뭐야 인천 가는 길에 둘 다 오줌 존나 마려가지고 와 계속 쓸까 말까 고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저기 그 뭐냐 철구 형 집 앞에 도착했는데 누나가 아 어떡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진짜 아 우리 또 마이크로님 또 100개 고맙습니다 아 진짜 아 우리 또 마이크로님 또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, 누나 그러면 저기 그 뭐냐 철구 형 집 가서 오줌 싸려니까 철구가 누군데 뭐 니 친구야 이러더라고 아 우리 또 즉구대장 봉준이 형이 또 100개 아 감사합니다 우리 또 즉구대장 봉준이 형이 또 100개 고맙습니다 아, 뭐, 와, 우리 뜨르르! 아, 우리 또, 뜨르르 형이 또 500개! 와, 우리 또 500개 멜풍선 고맙습니다! 아, 우리 무도 형이 또 300개! 뭐야! 아, 우리 또 무도 형이 또 300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또 46개 고맙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그 뭐냐 철구 형 집에서 오줌 싸려니까 뭐야 철구가 누구야 니 친구야 이러더라고 아니 저 BJ야 이러니까 아 그건 아 우리 또 BYM 형님 아 우리 또 BYM 형님 또 150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가지고 저기 그 뭐냐 편의점 그거 알죠 여러분들 그 철구역 옆에 보면은 편의점 하나 있는 거 알죠? 그 세븐일레븐인가 GS25인가 하여튼간에 그 하나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저기 그 뭐냐 내가 키 좀 달라고 했어 오줌 싸야 된다고 키 좀 달라고 하니까 저기 주시더라고 날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알아보고 주시더라고요 줬는데 존나 웃긴 게 여자 화장실 키가 부셔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 키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나가 아 이거 어떡하냐 진짜 농담 안 하고 진짜 쌀 것 같은데 진짜 어떡하냐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누나 너 일단 남자 화장실이라도 들어가 빨리 내가 망 볼 테니까 하, 아 그래 알겠어 그래가지고 남자 화장실 들어가지고 남자 화장실에서 오줌 쌌어 내가 저기 그 뭐냐 지킴이 하고 아니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살 것 같네 봉준아 이제 니도 들어가 이러더라고
근데 진짜 존나 할 수가 없었어. 아,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, 진짜. 남자 화장실에서 쌀 수밖에 없었어. 아, 오늘 아, 축구대장 봉주가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또 축구대장 봉주 또 100개 고맙습니다. 지능적으로 양배추를 버렸다고요? 아니야, 아니야. 양배추 안 먹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라 투터치로 떨어졌어. 어쩔 수 없었어. 아, 우리 또 카리스마 케이비 또 옥자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우리 또 채팅자 갈리언이. 아, 우리 또 채팅자 갈리언이 또 100개로 고맙습니다. 아, 이제, 근데 이제 진짜 농담하고 채팅자랑 좀 관리를 할 필요가 느꼈어. 왜냐면, 누나가 좀 약간 다시 보기를, 보면은 좀 약간 멘탈이 조금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, 아, 이건 안 되겠다. 그냥 유튜브에 안 올리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, 그냥 안 올리기로 결정했어.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저기 그 뭐냐 이제 좀 약간 성드립 치는 새끼들을 이제 다 블렌 넣자.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. 맞지? 그 성드립을 좀 보기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. 그 소리만 네 번째라고 하는데 야 아니야 오늘 다시 보기 해가지고 싹 다 블렌 넣었어. 그래서 원래 블랙 한 200몇 명이었는데 지금 400몇 명인가 그래. 말만이 아니라니까. 고소를 하라고 개새끼 하라고 하는데 아 근데 모르겠다. 아,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저기 그 뭐냐 부모님 욕이랑 그 다음에 내 이제 주변 사람들 욕하는 거는 아 고소를 해야 되는 게 맞나 모르겠다. 아, 난 솔직히 말해서 고소는 아예 안 한다는 마인드라서. 아 우리 또 애플 갤럭시 D 또 100개로 토크백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또 애플 갤럭시 D 또 100개로 토크백을 고맙습니다. 근데 씨발 진짜 너무하긴 하더라. 진짜 저기 그 뭐냐 메일 오는 거 내가 봤는데 아 이거 뭐 그냥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솔직히 말해서 난 인방계를 보지도 않으니까 난 상관없단 마인드인데 또 그 메일 온 거 보니까 또 너무 열이 받더라. 와 진짜 씨발 진짜 그건 좀 그렇더라. 아니 이거 봐봐 잠시만. 아 인방계 새끼들 어차피 안 봐서 상관없는데 씨발 근데 아 저런 거 또 막 이렇게 오고 이러니까 존나 짜증나. 아 우리 또 사루파리 형이 또 500개 고맙습니다. 아, 오늘 또 사루파리 형이 또 500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고맙습니다. 잠시만요. 와, 씨발. 이런 거. 와, 미치겠더라, 진짜. 어차피 뭐, 보지도 않는데, 그냥. 와, 저런 글 보니까는 하가 너무 치밀어 오르는데, 그냥. 씨발놈들, 진짜, 씨. 아 저게 이제 그 뭐냐 엄마 얘기하고 나서 울고 나서 막 저런 그 막 썼다 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막 캡처 해가지고 애들이 막 보내주던데. 아 나 진짜 씨. 아 막 이 이런 거, 와. 야, 그리고, 아직도, 저기는 막 시청자 수 가지고 막 이렇게, 막 또, 이렇게 하고 있나? 하고 있냐? 거기? 아직도? 와, 대단하다, 대단하다.
아 그래가지고 내가 솔직히 말해서 저거 보고 아 유튜브 올 아 진짜 솔직히 말해서 존나 안 올리고 싶었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예 근데 또 아 시청자분들이 막 너무 어 좀 올려달라고 아 하도 많이들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이런 거 아 뭐냐 이거 아 진짜 아 너무 심해 어 왜 그러는 거야? 와. 아, 또, 저기, 그 뭐냐, 사촌 누나, 뭐 또, 막. 하. 됐다. 그건 얘기 그만하자. 아, 갑자기 또 기분 확 안 좋아지네, 또. 아, 나 진짜, 씨발람들, 진짜. 아, 저건, 아, 또, 존나 짜증나네. 야, 니들이 뭘 안다고 사촌 누나를 까냐? 어? 니들이 뭘 알아, 인방계 새끼들아. 진짜로. 왜 그러냐. 내가 저기 그 뭐냐. 그거 해? 안 하잖아. 나, 고소 한 번도 안 해봤어, 내 욕하는 거. 진짜로. 어, 고소 한 번도 안 해봤는데. 와, 저기 뭐, 진짜, 부모님이랑 사촌 누나를 왜 건드는 거냐? 어, 그건 아니지, 진짜. 아니, 부모님이랑, 저기 그 뭐냐. 사촌 누나. 그래, 뭐, 욕해도 안 되는 거지만, 뭐, 욕하는 건 뭐 어쩔 수 없지. 근데, 와, 무슨 저런, 막, 드립을 치면서 막 욕을 하는 건 진짜 아니지 않냐? 어. 그거를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,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욕 먹었다 생각해 봐. 아, 참, 진짜. 너무 아니다, 진짜. 저건 아니다. 내가 이래서 인만계를 안 봐, 진짜. 어. 아, 우리 또 멋진 어안이 또, 아, 150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휴, 참. 뭐, 고소를 하든 안 하든, 방송에서 고소한다고 막 하면서 고소하는 거는, 그냥, 어. 그거잖아요. 야, 욕하지 말라 이거잖아. 아, 내가 알아서 할게요.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나를 이렇게 욕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어. 아 이런 드립 치면서 막 이렇게 욕하는 애들은 정말 아니다. 정말 아니다. 진짜 너무 진짜 가정교육을 너무 못 받았다. 이거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진짜. 정말로 나 아우 진짜. 또 넘어가네, 또 넘어가네라고 하는데, 여러분들, 뭐 제가 하더라도 방송에서 고소할게요 하고 고소 안 한다고요. 그런 걸 왜 방송에서 말하냐. 그래. 아, 그런 걸 왜 방송에서 말하면서 막 이렇게 고소할게요, 이렇게. 그런 건 아니지. 에휴, 참, 진짜, 여튼간에, 뭐, 내 욕하는 건 상관없다. 내 욕하는 건 상관없는데, 진짜 저렇게 막 드립치면서, 부모님 막 이렇게 패드립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. 막 이렇게 다 만나보면은 또,
정말 또 착한 애들일 텐데 그냥 이제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막 그 글 쓰는데 좀 그렇다 진짜. 아 기분만 잡쳤다 기분만 잡쳤어. 아 진짜 씨 됐다. 아유 참. 아유 참. 기분만 잡쳤어 기분만 잡쳤어. 야 근데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진짜로. BJ는 솔직히 말해서 욕먹는 직업이야. 맞아 그건 맞아. 여러분들 합리화를 여러분들한테 합리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정말 남들보다 좀 약간 쉽게 버는 건 맞잖아. 그건 인정을 하잖아 솔직히 말해서. 형님들도 쉽게 벌잖아 맞잖아. 그래서 그 보여지는 게 좀 약간 연예인이랑은 뭐 비교할 수 없지만 그 다 보여지기 때문에 연예인도 똑같이 욕먹는 것처럼 BJ도 욕을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. 그건 맞잖아요. 맞는데 막 저렇게 막 패드립 막 이런 거는 너무 몰상식한 것 같아. 그래 진짜 뭐 방송에 대해서 막 욕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BJ니까 욕 먹어야 되는 건데 괜히 이제 막 이렇게 부모님 욕하고 막 이런 거는 정말 좀 아닌 것 같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그래서 막 이렇게 울음 참으려고 했던 건데 아 여튼간에 씨바 내가 울어서 그래 씨. 아유 내가 울어서 그래 울어서 그래 씨. 안 울었으면 됐을 텐데 씨.